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에서 산 호주산 저지방 소갈비입니다. 냉동이고 마블링이 거의 없지만 1kg 19,900원으로 사실상 최저가입니다. 이보다 싼 제품은 살이 없다고 상품평이 안 좋더라고요. 비주얼용으로 우대갈비도 사봤습니다. 미국산 냉동 1kg에 29,900원이었고요. 우대갈비도 갈비찜과 같은 갈비뼈인데 만원 이상 비싸요. 지방, 여기 지방, 이거 지방. 지방,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지 이게. 오늘 고기는 최저가 수준이지만 싼 만큼 고기질이 좀 아쉬운데요. 요즘 물가가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렴한 고기로 최대한의 맛과 분위기를 끌어내는 요리를 찾았습니다. 소갈비 라구. 19세기 후반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동부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대거 이주했는데요. 이들이 만든 이탈리안 아메리칸 퀴진이 있습니다. 위키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독립된 가치를 지닌 요리 문화죠. 사실 이미 부자인 사람은 굳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요. 당시 이탈리아는 북부는 잘 살고 남부는 못 살고 불균형이 심각했기 때문에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대부분이 남부 출신 빈곤층이었대요. 미국에 와보니까 땅이 넓어서 먹을 게 풍족하고 성실히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모으게 되니까 가난에 한을 풀듯이 고기도 팍팍 넣어서 고향 요리가 점점 크고 넘치는 버전으로 변해간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이탈리아식 미국 요리의 탄생 배경입니다. 소갈비 라구 또한 이러한 요리 문화가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일반 다짐육 라구조차 평생 거의 못 먹던 이민자들이 나 이제 아메리칸이다 라구? 까짓거 갈비로 조진다 해버린 거죠. 제가 참고한 레시피 영상은 300만, 쇼츠는 4천만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현재도 미국에서 아주 사랑받는 가정식이에요. 뼈 붙은 갈비살이 맛있는 건 우리 모두 다 아는 거고요. 뼈가 궁금했어요. 뼈만 끓여도 사골국이잖아요. 뼈를 우린 라구의 맛은 과연 어떨지 서둘러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는 찬물로 뼈 부스러기를 씻어냈습니다.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마이야르를 시작합니다. 한국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뼈갈비 보면 심장이 뛰어요. 잘 구워져서 벌써 뼈가 드러났고요. 고깃결이 정말 맛있어 보이죠? 사실 고기 굽기 전에 미리 채소를 썰어놨었습니다. 양파와 당근을 가능한 한 얇게 잘라요. 마늘 또한 다져서 그릇에 담아놨습니다. 노릇노릇해진 고기를 냄비에서 꺼내고 냄비 바닥에 갈색 조각들이 눌러붙은 상태 그대로 양파와 당근을 쏟아붓습니다. 고기 기름 때문에 양파가 금세 투명한 갈색으로 변해요. 이때 다진 마늘까지 투입해서 향을 터뜨려버렸습니다. 이것은 토마토 페이스트입니다. 요즘엔 웬만한 대형마트에도 다 팔고 있더라고요. 채소와 함께 섞으면 토마토 야채 볶음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점에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간을 잡았고요. 이것은 끼안띠 와인입니다. 마트의 이탈리아 와인 코너인데요. 이것도 끼안띠, 이것도 끼안띠, 이것도 끼안띠, 이것도 끼안띠. 이탈리아 이민자 요리인데 당연히 이탈리아 와인을 써야겠죠. 끼안띠는 상큼하고 신선해서 기름진 요리와 잘 어울린대요. 1만원 초반 저렴한 것도 많아서 소갈비 라구의 최적의 선택입니다. 와인의 수분을 이용해서 냄비 바닥을 나무주걱으로 꼼꼼히 긁어냈고요. 이것은 홀토마토 캔입니다. 열어서 꺼내보면 이탈리아 특유의 타원형 토마토가 들어있어요. 주걱으로 토마토를 조각내면서 잘 섞었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사보신 분들은 이 가장자리가 어떤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끝부분으로 와가지고 잘 안 갈려요. 딱딱합니다. 이거를 요리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숙성된 치즈는 감칠맛이 대단합니다. 끝부분을 버리지 않고 챙겨뒀다가 이렇게 국물 요리에 넣으면 천연 조미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단단해서 과연 녹긴 할까 불안했습니다. 생기있는 향을 위해 월계수잎과 타임을 넣었고요. 당연히 생허브 아닌 건조 제품을 써도 괜찮습니다. 이제 구워놨던 갈비가 돌아옵니다. 테트리스를 잘해서 가능한 한 많은 조각이 잠길 수 있게 세팅하는데요. 어차피 한번 뒤집을 거라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냄비 뚜껑을 닫아 수증기를 가둬서 바닥이 타지 않게 유의하며 약불에 2시간 끓이겠습니다. 열어봅니다. 뚜껑 보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잠겨져 있지 않은 조각들을 뒤집으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뒤집으면서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아, 뼈와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고기랑 뼈가 붙어있는 우대갈비는 그냥 썸네일용으로 따로 빼놓겠습니다. 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살짝 녹는 척 하더니만 안 녹았구만. 안쪽에 좀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이제 냄비 뚜껑을 약간 열어서 수증기가 빠질 수 있게 세팅한 뒤 같은 방법으로 1시간 더 졸이겠습니다. 2+1 3시간 조리한 라구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엔 탄 것 같지만 이 정도 색이 나줘야 눌어붙은 듯한 진하고 깊은 맛이 만들어집니다. 일반 라구와 다르게 2단계에서 조금 손이 가는데요. 뼈를 일일이 꺼내야 합니다. 이게 고급 고기였으면 집게만으로도 뼈만 쏙쏙 뽑아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저가 고기라서 그런지 3시간 끓였는데도 뼈랑 친분을 유지하는 조각들이 있어요. 다행히 손으로 잡고 당기면 쉽게 떨어지긴 합니다. 뼈 조각과 월계수잎, 타임 줄기를 깔끔하게 빼내고 나니까 3kg 갈비의 살코기만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 고기를 잘게
위에 찢습니다. 안 찢고 덩어리 통째로 먹어도 되고 칼로 썰어도 되는데요. 뉴욕 군보는 고기를 찌는 거더라고요. 육개장 같은 거죠. 다만 이 근막, 질긴 부분은 개인차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레시피 중 3분의 2는 발라내서 버리라고 했고요. 반대로 이 쫄깃한 게 매력이니까 살리라는 레시피도 있었어요. 저는 갈비찜의 민족으로서 근막 절대 못 버리죠. 칼로 썰어서라도 다 먹기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손질한 고기를 다시 토마토 와인 소스에 집어넣고 잘 섞으면 드디어 소갈비라고 완성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큼지막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 파파르델레인데요. 라구는 이렇게 넓은 면으로 먹는 게 근본이라길래 네이버 검색해서 처음 사봤습니다. 얼른 삶아서 소스와 합체해볼게요. 소갈비 라구 파스타 함께 보시죠. 오늘도 대단한 비주얼입니다. 한번 자셔보겠습니다. 이건 좀 반칙이죠, 그쵸?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한 번 더. 파스타 양념 묻은 거 보세요. 정말 진하고 깊다. 일반 라구랑 다르네요. 고기만 바꿨는데도 많이 달라요. 다짐육은 사실상 형태가 없는 고기잖아요. 이거는 결이 확실한 갈비살이기 때문에 입안에서 식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금씩 들어가 있는 이 근막 부분들의 쫄깃한 맛, 다채로운 느낌이에요. 이 파파르델 면만 먹어도 대단히 풍부합니다. 이 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네. 그냥 일반 스파게티로 했으면 이 정도 감동이 안 남았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갈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치즈가 묻어서 더 맛있을 것 같네요. 한 번에 확 딸려 넣을 것 같긴 한데 먹어볼게요. 우드갈비 따로 산 보람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근막 부분도 너무 쉽게 바로 끊어지네요, 입에서. 뜯는 느낌이 좋네. 이 고기의 맛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부합니다. 저지방 고단백 아주 빨간색 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진한 육향이 있는데 불쾌한 느낌 전혀 아니고 아주 묵직한 맛만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서 토마토와 당근이 만드는 아주 산뜻하고 신선한 맛들이 위에서 놀아요. 그래서 뭔가 맛의 단계를 만들어주는 느낌? 씹으면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토마토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칠맛이 있거든요. 그 치즈의 단단한 끝부분 넣은 게 별로 녹진 않았지만 제가 예상한 것 이상의 좋은 효과를 감칠맛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끼안띠 와인 나 맛볼 한 잔만 남겨놨거든요. 와일못이라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뭐가 특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것과 함께 먹기에는 아주 맛있습니다. 당연히 이 와인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일반 라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상용화입니다. 그냥 공방업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된 맛이 납니다. 육식인이라면 무조건 만족하실 거예요. 이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파스타 자체를 못 먹는 사람입니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진짜 호러네요. 이게 가정식이죠. 이런 풍성한 기분, 이런 충만한 기분이 가정식을 만드는 이유죠. 보통 파스타에 스테이크 시켜서 먹잖아요. 요거 먹으면 그냥 둘 다 먹은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확실한 고기 요리예요. 정말 미국스러운, 육식인스러운 아주 묵직하고 흡족한 요리입니다. 일반 라구보다 약간 더 손이 가긴 하지만 그 고생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걸 즐기는 육식인이라면 연말 요리로 그리고 겨울 요리로 소고기 라구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라구 만들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냉동 보관 때문입니다. 지퍼랑 냉동용 중형에 라구 2인분이 딱 들어가요. 오늘 영상에서 3kg 냉동 소갈비를 썼고 라구 결과물이 약 2.1kg 나왔어요. 약 15인분 되거든요.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 팩씩 녹여 먹으면 너무 편하죠. 가족, 친구 나눠주기도 좋고요. 이만한 월동 준비가 없습니다. 1kg나 3kg나 요리 시간이 거의 같아요. 양껏 만들어서 든든하고 풍요로운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113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